사진 속 16살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증 사진입니다. 지난주 찰나 사고 전까지 영정에 쓰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허리 굽혀 인사했던 언니는 몸을 펴지 못합니다. 마지막 들른 곳은 며칠 전까지 공부하던 학교였습니다. 자리엔 공책과 물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숨진 정양은 꼭 갖고 싶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직업 알려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언니 대답은 간호사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같이 사는 게 꿈이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동생이 꿈이 간호사래요. 하지만 이제 이룰 수 없습니다. 속 깊은 아이를 보내는 가족들은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치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엄마가 뭐 사줄까? 그러면 동생이 아니야, 엄마 힘들게 돈 버는데 나는 필요 없어.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갑자기 닥쳤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남긴 마지막 말도 평소 정양다웠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이제 아침에 아빠 나 500원만 줘, 쫀득이 사 먹게. 사고 뒤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장기도 다 너무 상해서 기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해 70대 운전자는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떠났고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건 남은 어른들 몫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